아, 오늘은 말이지, 드디어 빅스텔의 정식 오픈 날이야. 정식 이벤트. 오픈 이벤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 약 50명이 넘게 지금 우리 가게를 오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지금 굉장히 초대 손님들이 오늘 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일단 초대 손님이 오늘 초호화 게스트 형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오! 연락돼서 카톡 왔어. 우리 직원분들 한번 받아볼게요. 아, 더워. 그리고 오늘 컵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꽂아주세요. 컵이 많이 없으니까. 아, 오늘 또 저 A를 도와줄.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사람들 무섭게 이게 붙잡네. 오늘 테이블 또 우리 밸런싱을 맡아줄 우리 이태호 씨. 계양도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계양에서 또 홀덤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네. 장제로 73길 70? 장제로 73길 뭐야? 자기네가 내 주소도 몰라. 아니 지금 또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들 오는데 식사하라고 식사 자리도 마련했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 또. 아. 또 우리 최고의 또 우리 포커 프렌드들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지금 뭐 거의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는 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그 포커 끝나고 뭐야? 라인 빠르는데 꿈나무 돼? 여기 꿈나무 대단한데 진짜 꿈나무? 저기 진짜 꿈나무인가요? 유튜브 하시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문설이라고 합니다. 아, 새최포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와주세요. 이 친구는 이경경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호주 51형 파이널 테이블에 간 유일한 한국 선수죠. 그리고 여기는 맥주 드시는 분은 우리 아시아의 최고의 수조 킹, 토너먼트 킹이라고 불리는 수조 킹. 인사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 채널에. 저는 너무 자주 해가지고. 아, 이미 탑스타네요. 탑스타네요. 요쪽은 우리 경규형. 포커를 늦게 시작했지만 뭐 작년에 엄청난 성적을 올린 엄청난 브랜드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환희 형님. 포커 파이터라고 불리시죠. 네, 하루에 20시간 포커 하시는 분이고. 여기는 우리 대웅이. 아, 진짜 포커 꿈나무. 홀더 퍼키의 슈퍼스타래요. 네, 본인 소개 좀. 일반인. 여기 일반 그냥 홍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형산이 형. 썸이 형님. 우리 뭐 말이 필요 없어. 박수 쳐도 돼요. 우리나라 포커계의 뭐 레전드. 우리 포커와 함께 살아주시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롭바. 네, 여롭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빅스택 파워 오픈 기념으로 다 같이 모여줘가지고 굉장히 나한테 뜻깊은 시간이죠. 네, 이런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밥을 또 시켰나요? 계속 나오나요? 네. 아, 제가 사기로 해가지고요. 네.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또 오늘은 지금 이 자리가 챔피언들의 모임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아, 챔피언들인데, 챔피언 아닌 분들이 지금 착석해가지고,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네. 챔피언이 될 겁니다. 예. 네. 네. 그런 부분은 어때요? 이제 상금을 노리러 일확천금을 꿈꿔서 토너먼트에 나가는 사람들. 네. 어떻게? 잘못된 것 같고. 근데 또, 왼쪽에 계신 분은 성적 잘 내가지고 또 엄청난 또. 평소에 1학천금을 노리고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요. 1학천금을 노리고 토너먼트에 참가하면 그처럼 됩니다. 예. 정경 씨도 무조건 1학천금 노리고 아니에요. 무조건 재미로 가는 게 더 알잖아요. 재미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국내 유일한 51년 파이널 테이블 가신 경경 씨는
재능 5주 밀리언 나갔다가 파이널로 네, 맞아요 맞아. 포커 재능 재능 충주거 포커 재능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네. 아, 아니 지금 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토너먼트 나와가지고 상금을 보고 네. 상금을 저걸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잘못된 사례가 저다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해 줄 거 있으시나요? 토너먼트는 기본적으로 뭐 1등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그렇게 접근하면 자기가 조금 런이 좋을 때 네. 평상시에 이제 포커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운이 따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기가 좀 런이 올 때 집중해가지고 상금 많이 획득하고 아니 안 될 때는 좀 볼륨을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기 저 수조 있는 수조한테 물어보면 수조 누나 좀 좋은 좀 해주라. 아니 토너먼트 처음 나갔을 때 재미로 나갔어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나갔어요? 1등 하려고 여러분 저랑 친구도 있습니다 예. 오 오셨습니까? 저거 오신으로 오셨습니까? 축하한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포커스타즈 1등 하신 우리 12,000명도 재욱씨 아이고 저기다 짜장면을 혼자 하나 줘서 와 재욱이 이제 한 31살 정도 이렇게 봤네 재욱이 좀 동안이죠 미남이잖아요 포커 플레이어 중에 약간 미남 아, 근데 그럼... 오늘 약간 느낌이 형선이 형이 역시 폭포의 폭발왕처럼 야인시대 그 느낌 있지 약간 약간 여기에서 옛날에 막 폭발한 사람 있잖아 약간 가방 메고 폭포 홍달한 사람 모습 조금 어쨌든 식사하고 천천히 올라오시죠 여기 제가 또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향수 형 드세요 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은 계산... 아 초대받지 못한 사람인데 계속 폭발하신 분들 이거 좀 패치 여기 있거든 하나 사서 가슴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맨 5회 5번입니다 상사 테이블 네. 5회 5번 맨 마지막 앉아 줘요 씨 왜? 상사 테이블인데? 왜? 아, 그래도 여기 앉아야 돼 오늘 지상 최대 포커 축제 빅스게 오신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네. 거기 아 여기 또 다른 데서 단체로도 M3에도 오셔가지고